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코리아에서 FA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성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래 뭐 정확하게는 뭐 지지난주하고 지난주를 통해서 저희 새로운 제품 두 가지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미디어 분들을 모시고 소개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코텍스 RA,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코텍스 A3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지난주 2월 28일인데요. 네, 저희 암은 새로운 코텍스 R 네, 프로세서인 코텍스 R8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텍스 R8은 쿼드코어 고성능 리얼타임 프로세서로서 이미 마켓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코텍스 R4, R5, R7을 뒤에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코텍스 R8을 통해서 현재의 해당 클래스에서 최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코텍스 R7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인 LTE Advanced Pro와 5G 또한 차세대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새로운 니즈를 밋하려고 코텍스 R8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좀더 예, 깊게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코텍스 R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코텍스 R 프로세서는 저희 코텍스 R, A, R, M 네, 세 가지 패밀리 중에 리얼타임을 지원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코텍스, 뭐 이미 다잘 아시겠지만 코텍스 A는 이미 스마트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코텍스 M 경우에는 아주 작거나 네, 초전력 디바이스에 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코텍스 R의 가장 큰 특징은 네, 패스트 리스판스. 저희들은 하드 리얼타임 혹은 디터미니스틱 리스판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약속된 시간 안에 응답하는 것이 코텍스 R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더 기술적 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스토리지 디바이스 내 저장 장치하고 이제 모뎀 마켓에서 저희 코텍스 R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컨트롤러 부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SSD에서 코텍스 R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좀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코텍스 R 뭐 5, 이제 7, 네, 이미 저희 메이저 하드디스크 SSD 컨트롤러 업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 마켓 포지셔닝은 네, 이미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텍스 R 프로세서가 시핑된 게 네, 1.4 빌리언, 그러니까 14억 개 정도 이미 네, 시핑이 되었고요. 특히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네, 저장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SSD 부분에서 크게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적 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기술적 니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래들의 단일 저장 장치의 볼륨과 네, 데이터 레이시 멈추지 않고 여전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19년까지 약 그 캐파 그 볼륨이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네, 그 저장 볼륨을 에 대한 챌린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은 결국 네, 초당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의 증가가 있겠고요. 또한 네, 데이터가 증가했다면서 증가된 에러 컬렉션에 대한 대응을 재빨리 해야겠다는 게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건데요. 디터미니스틱 프로세싱, 네, 디터미니스틱 예, 리스판스가 매우 중요한 니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모뎀에서 저희 코텍스 R 예, 프로세서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뭐 널리 잘 아시는 바처럼 저희 ARM은 모바일 SoC 내 모뎀 시스템의 넘버원 네, CPU 아키텍처입니다. 네, GSM 시대, 네, 2G 시대 이후로 네, 저희 코텍스 A 버전 프로세서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었고요. 지금
뭐 2G, LTE 사용자까지 해서 지금까지 약 10억 명의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20빌리언, 그러니까 네, 200억 개가 이미 시핑이 되었습니다. 네. 아, 본 슬라이드는 저희 고객사들께서 새로운 네,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에 대한 개발 타임라인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TE와 LTE Advanced는 네,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LTE Advanced Pro를 위해서 디자인이 고객사께서 디자인을 시작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TE Advanced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슬라이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왜 새로운 프로세서 니즈가 필요한가 하니 LTE Advanced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다 아시다시피 두 개 이상 다섯 개의 네, 다른 프리퀀시 네, 밴드가 필요하고요. 이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CA, 예, Carrier Aggregation이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5G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또 5G 또 다른 네, 프리퀀시 밴드에서 네, 요청이 점점 있을 얘기고요. 있고요. 뭐 어쨌든 기가비트와 기가비트를 넘는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코텍스 R8이 나왔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는 5G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보이스 데이터, 뭐 비디오 같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네, 뭐 차량, 고속도로용 차량로 네, 긴급 네,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IoT용 네, 서비스 등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요. 향후 저도 큰 데이터 레이스를 요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네, CA, 네, Carrier Frequency Bandwidth를 묶어서 점점 큰 밴드위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LTE Advanced에서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TE Advanced Pro에서는 네, LTE 캐리어 밴드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그리고 LTE 뭐 비밀의 밴드까지 묶어서 점점 큰 데이터 레이트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5G의 밴드를 지원할 예정이겠습니다. 이 뜻은 LTE 기준으로 예, 5G 같은 경우는 약 50배의 예, 데이터 예, 스루풋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코텍스 R8의 예, 필요성을 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스토리지 디바이스하고 네, 모뎀에서 마켓에서 저희 코텍스 R 시리즈 니즈와 새로운 코텍스 R8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코텍스 R8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fast. 네. 현재 현존하는 해당 클래스에서 가장 네, 빠른 네, 프로세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5G 모뎀 스탠다드를 지원하는 리얼타임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reliable. 네. 특히 앞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되었지만 네, deterministic response를 지원하는 네, 프로세서고요. 저희는 hard real time이라고 하고 결국 이것은 데이터의 무게였어요. 데이터 인터그리티를 보장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calability. 네, 저희 코텍스 R8은 네, 기존보다 네, 두 배 가까운 네, 프로세스 개수를 제공해서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configurable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의 타켓 마켓에 맞게끔 컨피그레이션 통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하드 리얼타임, 예, 디스터미팅 리스판스가 주요 키 피처가 되겠습니다. 네, 본 다이어그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코텍스 R8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엣지 퍼포먼스, 네, 최고 성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
11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또 특이할 점은 하이엔드 코텍스 A 프로세서와 같이 아웃 오브 오더로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웃 오브 오더는 뭐 다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인스트럭션에 관계없이 CPU 내에서 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해서 좀 더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관련해서는 이미 MPU, 네, 메모리 프로젝션 유닛, ECC, 네, 에러 컬렉션 코드, 더불어 듀얼 코어 락스텝이라고 해서 네, 두 개의 CPU가 병렬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서 혹시 다른 하나가 에러가 날 경우 그 대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네, Rapid Responsiveness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Deterministic Response, 네, 약속된 시간 안에 반드시 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네, CPU 내에 뭐 캐시뿐만 아니라 TCM, 네,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라고 해서 네, 긴급 서비스에 필요한 코드 혹은 데이터를 미리 저장을 해서 CPU 내에서 빠른 응답성을 거두려고 하는 게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소프트웨어 컴패티빌리티는 개발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미 뭐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예, 모뎀 관련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저희 코텍스 R 기준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미 많은 투자를 끝낸 소프트웨어를 계속 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텍스 R 8은 기존 코텍스 R 4, 5, 7과 같은 ARM V7 R 아키텍처로서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네, 여러 가지 컴퓨레이션을 통해서 타켓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딱 맞는 크기와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은 CPU 개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 캐시나 TCM의 사이즈를 적절히 컴퓨레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타켓 어플리케이션을 제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네, 멀티코어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필요한 네, 캐시 코헤런시라고 해서 네, CPU들까지 사이에서 캐시의 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뭐 그래프 바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저희 코텍스 R 프로세서 제품군은 시장 마켓 니즈에 맞게끔 네, 코어 안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개선 및 멀티코어와 테크놀로지로 네, 해당 요구되는 마켓 니즈를 미트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네, 코텍스 R4가 나온 이래 코텍스 R5는 코텍스 R4 듀얼 예, 프로세서 버전으로 예, 두 배의 성능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코텍스 R5에서 R7으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개선을 통해서 코어당 퍼포먼스 개선을 통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G, 더더욱 큰 데이터 핸들링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5G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R7보다 예, 에서 지원한 두 개의 코어보다 네 개까지 지원함으로써 해당 마켓을 예, 5G 그리고 차세대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마켓 니즈를 네,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하면 저희 코텍스 R 프로세스 제품군은 네, 하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즉 뭐 정통적으로는 모뎀 네, 저장 장치에서 넘버원 아키텍처입니다. 뭐 그 이유는 퍼포먼스나 그 피처가 새롭게 요구되는 스탠다드와 리카이먼트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지금 새로운 오늘 발표해드린 코텍스 R8을 통해서 하드 리얼타임 퍼포먼스와 그 관련 피처들이 차세대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 하이퍼포먼스 저장 장치 컨트롤러 그리고 5G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를 위한 모뎀에서 보다 높은 캐파나 니즈가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와 그에 부합하는 프로세서가 코텍스 RAC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텍스 RAC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코텍스 A32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A32.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현재까지 발표된 ARM V8, A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에너지 이피션트한 프로세서입니다. 기존 ARM V8 프로세서와 다르게 오직 32비트 프로세싱만 지원하는 게 특징 중의 특징이고요. 차세대 웨어러블, 그리고 차세대 IoT 어플리케이션 같이 차세대 리치 인베드 마켓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ARM 프로세서는 32비트 전용 프로세, 아, 전용 디바이스, 예전에 ARM 9, 11부터 시작해서 코텍스 A5, A7과 같은 32비트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고객사께서 개발을 했었고요. 이러한 기존 32비트 전용 프로세서의 다음 업그레이드 패스가 바로 코텍스 A3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코텍스 프로세서 제품군을 볼 수가 있는데 ARM. 코텍스 A, 하이 퍼포먼스 지향하고 리치 OS 지원, 벌처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텍스 R, 하드 리얼타임, 디터미니즘 리스판스, 앞 섹션에서 자주 말씀드렸고요. 코텍스 M은 사이즈가 매우 스몰하고 초저전력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커스할 대상 코텍스 A인 인베디드. 인베디드에서 코텍스 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그림과처럼 웨어러블, 리테일 컨슈머 메디컬,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오토본틱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리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6개의 리퀘어먼트가 명확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텍스 A 프로세스 제품군은 코텍스 RM과 다르게 특히 두 가지 다른 리퀘어먼트를 미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눅스와 윈도우즈 같은 리치 OS의 지원. 두 번째, 퍼포먼스. 첫 번째, 리눅스, 윈도우즈, 가상 메모리를 근간으로 하는 OS의 지원. 코텍스 R과 M과 매우 다른 피처고요. 두 번째, 퍼포먼스. 퍼포먼스 니즈는 사실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마다 매우 다른데, 그중 몇몇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은 보다 큰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코텍스 A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텍스 RM과 동일하게 로우 코스트, 로우 파워, 에너지 이피션시, 시큐리티는 기본적인 마켓 니즈가 되겠죠. 리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마켓은 벌써 크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코텍스 A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VDC 리서치에 따르면 리치 인베드 마켓에서 코텍스 A 프로세서 제품 군들의 마켓 셰어가 70%가 넘고 있고요. 이미 리치 인베드 마켓은 이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세그먼트 또그 안에서 다양한 제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베디드, 스마트폰, 웨어러블, 웨어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오토모티브뿐만 아니라 홈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 시스템 그리고 서머스탯, 온도 조절 장치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근래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스마트 그래스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리치한, 풍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텍스 A 퍼포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코텍스 A 프로세서에서의 리치 인베디드 마켓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리고 리치 인베디드 마켓은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평균 11%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드라이빙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SBC,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해서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크기, 다양한 피처를 갖고 있는 개발자 보드들이 널리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개가 넘게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저희 고객사 실리콘 밴더에서는 자사 에코시스템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옵션으로 이러한 싱글 보드 컴퓨터를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코텍스 A 디바이스에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되어 왔고요. 이미 사용자들이 선택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OS, 리치 OS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 저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에서 여전히 32비트 소프트웨어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근래대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페이스는 64비트로에 대한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제이션 액티비티가 매우 많아지고 있진 하지만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여전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32비트 프로세싱에 머무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코텍스 A32,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세그먼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인베디드 마켓 전체뿐만 아니라 본 시간에서 집중하고 있는 리치 인베디드 마켓에서 그 세그먼트와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 있다고 전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코스트나 파워 버짓이 매우 타이트한 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코텍스 A 제품군은 많은 제품들로 그 마켓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코텍스 A32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코텍스 A35와 함께 울트라 하이 이피션시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부합하도록 만들었고, 특히 절대적으로 코스나 파워 버짓이, 파워 컨섬션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것입니다. 코텍스 A32는 특별히 ARM VAA 아키텍처를 기반을 하지만 32비트 프로세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64비트 모드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기존 코텍스 A7 비교해서 같은 공정으로 밀리와트 퍼포먼스가 25%나 이피션시 한다고 합니다. 즉, 퍼포먼스는 좋으면서 파워 컨섬션은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존 제품들처럼 매우 스케일러블한데요. 다양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고객사가 딱 맞는 사이즈와 퍼포먼스, 파워 컨디션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출시된 ARM VAA 아키텍처 기반의 코텍스 A 프로세서들이 64비트 사실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보통 흔히들 ARM VAA는 64비트가 전부 아니냐? 이거 32비트는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32비트 프로세싱이 도대체 어떠한 차별화가 코텍스 A32에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ARM V7 아키텍처 대비해서 인스러스 셋을 말씀드리면 기존
암프의 A 프로세서들은 보통 64비트, 32비트 명령어 집합을 갖고 있고요. 32비트 명령어 셋은 기존 ARMv7A 명령어의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RMv8 32비트 모드에서도 신규 인스트럭션이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로팅 포인트 명령어 그리고 미디어 관련 심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암호화 관련 인크립션 디크립션 관련 전혀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전용 ARMv8 아키텍처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퍼포먼스와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코텍스 A35와 대비해서 32비트 프로세싱 퍼포먼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존 아키텍처인 V7이죠. 코텍스 A5, A7 대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인터저 플로팅 미디어 같이 이제 산술 연산 관련해서는 A5 대비 30에서 40%, A7 대비 5에서 25%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수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래 시큐리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크립토그래피 명령어를 통해서 매우 즉각적으로 특정 암호 코드의 퍼포먼스를 올렸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파워 에피션시,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을 보면은 A5, A7 대비 25에서 30% 에피션시가 좋고요. A35 대비해서는 32비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크기가 작아져서 10% 이상의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코텍스 A 프로세서가 코텍스 A 프로세서 제품군들이 뭐 전방에 걸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Cortex-A32에서도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옵션으로 좀 더 세부화된 고객 타겟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Cortex-A32의 컨피그레이션을 두 가지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은 전형적인 맥스 퍼포먼스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코드 코어 그리고 캐시 그 최대 사이즈 설정 그리고 추가적인 플로팅이나 네온 심드 엔딩을 추가함으로써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을 한 디자인이고요. 1기가 헤르츠에서 코어당 75mW 정도 파워 컨셉을 제공을 합니다. 상위 코텍스 A 프로세스 제품들보다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반면 오른쪽 디자인은 극도 파워 에피션시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싱글 코어 그리고 미니멈 사이즈 캐시만 지원함으로써 매우 작은 사이즈로 28나노 기준으로 100MHz일 때 4mW만 파워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암사는 고객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빠른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프로세스 그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시스템 레벨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코텍스 A 프로세스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컴포넌트 IP, 시스템 IP 뿐만 아니라 말리 미디어, GPU, 비디오, 디스플레이 관련 IP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큐리티 관리 관련 크립토셀 IP 그리고 블루투스 라디오 관련 코디오 IP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고객사 타임 투 마켓을 위해서 이미 특정 공종에 최적화된 피지컬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 16나노 핀펫 LL 공정에 맞춰서 저희 IP가 채색화된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 리소스를 투입을 했고요.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레벨 시큐리티 아키텍처 트루스존을 통해서 그 스펙을 오픈하고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시큐리티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품 선택 시 빠른 디자인을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트레이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은 저희 암 사안은 단순히 IP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IP 제품들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객사 경쟁력을 갖고 time to market을 통해서 훨씬 많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픈 스탠다드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코텍스 A 프로세서는 가장 큰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랫동안 고객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어 왔는데요. 리치 OS 서포트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RTOS, 리얼타임 OS도 코텍스 A 프로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개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 엔지니어들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고요. 또한 그 결과 실리콘 벤더들이 계속 코텍스 A 기반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것들이 선순환돼서 최종 엔드 유저 제품을 만드는 OEM에서도 저희 코텍스 A 프로세서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코텍스 A32를 포함해서 코텍스 A 프로세서 제품군은 리치 네드 마켓에서 넘버원 CPU 아키텍처입니다. 다양한 코텍스 A 프로세서들로 그리고 각 프로세스 유연하고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고객사의 다양한 타겟 어플리케이션 니즈에 딱 맞는 코텍스 A 프로세서 기반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오늘 발표해드린 코텍스 A32는 가장 작고 가장 에너지 이피시한 ARM V8 프로세서로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RM V7 기반의 32비트 전용 프로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업그레이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트라 하이 이피션시를 지향하는 ARM V8 기반 코텍스 A 제품은 지속적으로 차세대 리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의 혁신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